이거지. 밥솥 저기 밥 하는 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다. 중국집에. 안녕하세요. 신뽕입니다. 오늘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지금 보시는 딱 이거 한 장 이거 하나 보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광명반점 하면 볶음밥으로 굉장히 맛있는 집이죠. 근데 여기를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처음 가는 곳이고 기대가 좀 되네요. 빨리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아, 여기구나. 우추라, 안녕하세요. 우추라. 사장님, 여기 1932 적힌 건 이거는. 아니, 전화번호인데, 이거. 아, 그래요? 아, 전화번호구나. 1932년부터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아, 제가 전화번호. 가게 내부 모습입니다. 네. 그냥 완전 옛날 스타일입니다. 볶음밥 두 개, 간짜장 두 개, 간짜장 곱빼기 한 개. 거기 뭐 하신다고요? 여기다가 밥을 한다고. 밥솥이 그거예요? 네. 아, 밥을 저기 하신다고. 요리하고 또 누룽지도 요리 만들고 요리 만들어가지고 할머니들 지금 봉사리 대표 할머니들 따라가서. 아, 그렇구나. 중국집 와서 누룽지도 먹긴 처음이네. 요즘에 밥을 좀 되게 좀 따로 담가놨다가 밥을 하면 밥 저기 하나하나 돌면서 볶이는데 아, 알겠네. 그러니까 옛날 방식 그 맛을 사람들 요즘 맛볼 데가 없잖아요. 요즘에 오면 저렇게 사람들 다 옛날에 애기 때 먹었던 맛이래요. 밥솥 저기 밥 하는 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다. 중국집에. 아저씨가 가시면 오는 날이 장날이라 또 밥이 오늘 물이 조금 많이 잡혔다 자, 볶음밥 나왔습니다. 가격은 6,000원이고요. 계란국 나오네요. 야, 짬뽕도 이거 양 많네. 일부러 맞추신 건 아니죠? 있는 그대로. 예. 자, 짬뽕 요거는 5,000원. 딱 봐도 옛날 짬뽕 느낌 나네. 요즘 같이 막 뻑뻑하고 걸쭉하고 막 진하고 이런 게 아니라. 자, 홍합 있고, 그 다음에 오징어. 이런 스타일입니다. 옛날에 중국집 당구 치고 배달 시키면 오던 짬뽕, 어릴 때. 이 당구 몇 치노? 나 당구 80. 오징어가 좀 많이 보이네. 아, 야채도 많이 들었네. 와, 이게 양 엄청나게 많네. 아, 그냥 면에 양념이, 면만 봐도 딱 보이는데, 양념이 잘 배었어. 자, 한번 드셔보세요. 면 탱글탱글하네요. 이게 불향이 아주 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. 드시면 바로 추억 소환되는 맛입니다. 진짜 옛날 짬뽕. 야채도 많이 들었네. 콩나물도 있고. 감칠맛이 살아있다. 아. 국물이 시원하다. 국물이 시원하다. 뻑뻑하고 진하고 걸쭉하고 이런 걸 제가 좋아하지만 이런 걸 먹으면 아, 나는 별로야. 그럴 수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짬뽕이거든요. 옛날 짬뽕. 근데도 간이라든지 국물 뭐 시원함 뭐 이런 거는 딱 좋아요. 자, 아까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저 솥에다가 밥을 하시잖아요.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. 오늘 좀 물기가 좀 들어갔다고. 네, 약간 진 느낌이 좀 있네요.
역시 계란국하고 먹어야 돼. 짬뽕 국물하고 달라. 계란이 와 이래 장노. 연계다, 연계. 자, 형님, 맛한번 봐주세요. 짬뽕은 양이 받으면, 와, 양이 막 많다 그러는데, 볶음밥은 특별히 양이 뭐 아주 많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. 그렇지, 그래. 꽃이다. 이게 옛날 볶음밥이란 맛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, 이거 먹고 계란 국물 탁 먹잖아요. 완성이 돼요, 완성. 이거지. 맛의 완성. 참, 짜장을 원래 조금 주시는 거예요? 아, 더 달라고 하면, 너무 조금 주셔가지고. 아니, 아니요. 보통은 이렇게 막 옆에 흥건하게 주시는데. 아. 진짜 고소합니다. 기름 돼지기름 주시는 거예요? 라드. 라드 왜? 라드. 돼지기름. 이게 옛날 맛이 확 사는 게 기름도 라드 쓰시니까. 중간에 한 번씩 돼지비벼 이렇게 짜가지고 섞었어요. 이렇게 고소하다 고소한 맛이 있어요. 진짜 고소해. 김치 이거는 촌에서 가지고 온 거라고요? 네. 아직 안 먹어봤어요? 이제 먹으려고요. 아까 짭다 그러셔서 무서워가 못 먹었거든요. 전에서 넣은 사진이 알도 안 배고시 이거 볶음밥용 김치네요. 얼마 전에 갔던 그 오래된 옛날 집 있잖아요. 거기도 가면 볶음밥이 진짜 고소한데 이 집도 고소해요. 그래도 한마디 밥 질겠다고 아 밥 질겠다고 아저씨한테 혼났어요. 뽕. 예. 뽕. 뽕이 아니고 뽕. 뽕. 신뽕. 네. 오징어 이거 계속 나온다. 오징어 키우나 이 안에. 시장에 무조건 아 배달 가는 반찬집이나 거기 생선집이나 비싸도 그거 사오시고. 7천은 해요. 아. 중국집에는 어떤 사람 말이야 썰이 난 거. 예, 예, 예. 처음에 그런 거 아니야. 아. 국물이 시구나. 그러니까 국물 맛이 달라요. 또 평양 생선집을 밥 시켜주는 거 이 집도 다른 거, 저 집도 다른 거. 아. 국물이 마치 해물탕처럼 시원하네요. 이게 재료를 좋은 거 쓰셔서 그런가 보다. 아,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정말 옛날 추억까지 소환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든 옛날 짬뽕 볶음밥 한번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또 내일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대국 모대사심 보겠습니다. 안녕.